정말 먼 곳, 작은 집, 멀다를 비싸다로 이야기했다.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정말 먼 곳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 절벽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어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 빨리 가봐야 해. 정말 먼 곳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었다. 돌이 떨어지고, 흙이 바스러지고, 뿌리는 튀어나오고, 견디지 못한 풀들은 툭툭 바다로 떨어지고, 매일 무언가 사라지는 소리는 파도에 파묻혀 들리지 않을 거야.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면 불안해졌다. 우리가 상상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상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수 없었고, 거짓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정말 먼 곳을 상상하는 사이, 정말 가까운 곳은 매일 넘어지고 있었다. 정말 가까운 곳은 상상을 벗어났다. 우리는 돌뿌리에 걸리고 흙을 잃었으며 뿌리를 의심했다. 견디는 일은 떨어지는 일이었다. 떨어지는 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며 정말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래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인사드릴 건데요. 오늘 되게 소소하고 되게 TMI 같은 대화를 할줄 알았는데 더 깊은 얘기들을 한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재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재미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와서 밖에 지금 꽃잎들 막 날리는데 괜히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코로나도 왠지 사라질 것 같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배우랑 감독님들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 작은 떡을 가져왔는데 수량이 많이 없어요. 한 7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선정하면 너무 불공평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좀 네, 골라서 상희 누나랑 감독님이랑 조금씩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이뻐라. 네. 일단 제가 끝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반가웠고 또 즐거웠고요. 진짜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소중한 후기들 하나씩 잘 읽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러 왔다가 기도형한테 빠져서 간다. 그만 이해합니다. 네. 너무 이해하고요. 저도 진심으로 너무 이해하고 약간 질투는 나지만 이해하고요. 그 외에도 기억나는 후기들 정말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도 소중히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읽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제 영화 리뷰 써주신 것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 영화의 해석이 많이 다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시는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화가 보면 보고 나서 좀 쓸쓸해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영화를 끝나고 상영관을 나가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해요. 그 쓸쓸해지는 만큼 네 그래서.
해서 이렇게 그 돌아가시는 길에 이렇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생각해보시고 또 이렇게 전화도 걸어보시고 하실 수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영화 네, 오늘 상영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홍경 배우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잘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다 못 읽어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몇 분을 드리면 되죠? 죄송해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제가 아이디를 닉네임을 부르면 내려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십십 양면 십십님 정길 그 부르님 저는 네? 그 동물 닮았다고 해주시고 그거죠? 아이디가? 어느 분인지 궁금해서 제일 처음 봤을 때 정말 먼곳님 정말 먼곳님이랑 그리고 감독님 신의 20일 사진 올려주신 일만 기다려님 그리고 그 긴 글 문경에 대한 얘기 써주신 아이다오님 그리고